당신은 나의 어떤 점에 대해 잘못되었거나 나쁘다고 말합니다.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면 나의 어떠한 것도 말해줄 수 있나요? 네. 네. 그 참 사람들이 저도 물론 그런 점이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은 굉장히 쉽게 봐요. 예.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근데 그래? 네가 그렇게 나를 잘 알면 그러면 나의 단점뿐만이 아니고 나의 장점도 얘기해 줄 수 있어? 라고 얘기를 해줬을 적에 그거 대답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에서 내 아이가 수학을 못하고 그리고 체육을 잘하면 수학 학원을 보내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나는 수학 학원을 안 보내고 메이저리그 보내려고 이렇게 네, 잘하는 걸 보내겠어요. 네.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게 이거야 라고서는 그것을 밀면 걔는 잘하는 수학하는 애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.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알고 싶고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 이럴 적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. 네,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와, 이건 뭐 더 이상의 수식어는 필요 없겠어요. 네, 딱 그, 한마디로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이게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이전에 아이가 돼요. 네. 불을 태워버리는 네, 그 아이가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사실 이런 비교를 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내가 그렇게 취급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느끼는 게 사람들을 우리가 주식 취급을 해요. 좋은 주식, 나쁜 주식. 근데 예를 들어 감독님이 이제 그 누구의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그냥 그 뭐 채권은 그냥 빚을 사는 거고 주식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그 감독님 회사에 이제 주주가 됐어요. 관심 종목 안 돼요. 관심 종목이에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냥 삼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네. 삼성에 내가 주주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요. 삼성 체어맨한테 오늘 장사 어땠어? 오늘 장사 좀 덜 됐어요. 그래? 알았어. 주식을 내가 팔아요. 다음 날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장사 좀 어땠어? 오늘은 좀 팔았어요. 그래? 그럼 내가 주식을 사요. 오늘은 장사 어땠어?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? 아, 내가 주식 갖다 팔려. 그냥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주식을 파세요. 그 사람이 그것을 매일 그거를 보고를 하고 싶겠어요? 근데 그러면 삼성 주식이 왜 떨어지죠?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. 사람들이 갖다 팔았기 때문에. 아무리 삼성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요즘에 반도체가 안 팔려도 주식을 아무도 안 팔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가 특별히 나의 친한 사람들, 나의 가족들의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돼요. 그 사람이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해서 너 지금 안 좋아? 그래? 그러면 그냥 너는 아웃이야. 아니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그 차갑게 대하는 게 그 사람은 주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. 그러게 네 말씀하세요. 네네. 아니 그냥 감탄하고 있었습니다. 네네. 계속하십시오. 네. 그래서 그 만약에 나의 감정을 업앤 다운을 많이 당하면 내가 너무 많은 주식을 팔았던 뜻이 돼요. 예. 네. 다시 본인의 주식 걷어들이세요. 사들이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그 주식이랑 사람을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사회가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취급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절대 팔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